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주제인 이 폭력적 현상에 종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종교가 정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폭력을 오히려 구조화시키는가? 그런 문제까지 좀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유럽을 기준으로 수직적 신분사회가 타파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많이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 19세기 유럽에서 확보하기 시작해낸 자유는 정말 인류가 인류 역사에서 쟁취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으니까 개인의 자산, 재산권도 인정받게 되었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정부가 통제를 강력하게 해서 좀 더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유럽 동구권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에 반발로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운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자본 축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역할이라고 생각한 흐름이 생기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전 단계인 그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많이 들어본 경제학자들이죠. 아주 18세기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장 논리는 그냥 두면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가격도 정해주고 수요와 공급을 자리매김해 줄 것이다 라는 거 입장에서 케인스 같은 사람은 이거 국가가 사실 시장에 좀 개입을 해서 지나친 양극화를 좀 조절을 하고 또는 사실은 자유 그 케인스 뭐 자유주의자라기는 아니지만 이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죠. 이 그 과정 그러다가 이 동국 말씀드린 대로 동구권에서 이른바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듯한 현실을 목도하고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나중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이 하이에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끼친 경제 시스템에 끼친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니다. 철저하게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는 가운데 잘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논리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 국가는 시장을 국가가 감시는 하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가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특별히 1970년대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한 사회의 자발적 힘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강제력만 쓴다. 하이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권 국가의 전쟁 이후에 아랍권 산유국에서 감축 오일 생산량을 줄이면서 세계 경제에 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제 아주 긴축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시미트 후반에 영국의 그 대처 수상과 대처 정권과 80년대 막 들어서서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 자유시장 정책이 등장하죠. 정부의 규제를 줄여야 된다.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세율을 낮춰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은 가능한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기구는 축소하고 그래서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아주 올인하게 됩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들 국가의 그 영향력을 확보해서 이른바 이런 시스템을 세계화하는 데 아주 앞장서죠. 시장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니까 시장을 해외로까지 적극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자, 자유롭게 우리 무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죠. 그 영향력 속에서 세계가 급격하게 단일한 자본과 시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세계화된 셈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이 세계화된 건데요. 신자유주의란 말을
번역하면 시장 만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근본주의라고 해도 되겠고 시장 만능주의라고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아무튼 요 하이에크의 이런 입장, 국가 가능한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힘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강제력만 쓴다 라는 하이 입장은 아주 지속적으로 여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란 말 속에 자유란 말이 들어있는데 19세기 인류가 발견한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국가가 독려해야 된다는 건데 자유로운 것이 정말 가능하냐? 자, 이 사실 신자유주의란 말 속에 담겨있는 모순적인 현상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할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하이에크 입장은 자유, 하이에크의 최고의 그 가치는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서는 시장에서 경쟁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유는 경쟁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국가는 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자유롭게 경쟁을 하냐면 자본을 축적하고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지금 세계 경제가 거의 다 그렇지만 자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줄어들거나 현상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도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끝없이 확장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시장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려면 생산을 해야 되지만 생산은 소비가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소비를 해서 끝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한 두 체제를 순환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정부는 끝없이 소비하라고 독려를 해요. 그래서 소비에 맞추기 위한 또 생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낳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충동하고 추동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특정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나라로 가고 낯선 문화로 가고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을도 가서 거기에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분리가 아니라 왜 경쟁하냐면 경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더 많은 성과를 낳고 소비하도록 그래서 국가는 충동하죠. 그래서 지속적 확장을 위해서는 낯선 곳으로 끝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교류화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전에는 뭔가 문화적 차원에서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수용해요. 부정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신자유주의 사회 특징 중에 하나는 긍정사회라는 거예요. 다 긍정해요. 긍정해야만, 그러니까 수용해야만 말하자면 상품을 잘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러겠죠. 이전에는 뭔가 제한하고 금지하고 거부하던 사회였다면 지금은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사회예요. 끝없이. 이 신자유주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넓은 주제가 폭력의 문제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라는 상황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구도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그러다 보면 자본을 넘어서기려는 노력 조차도 사실 자본주의 틀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령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를 해요. 정말 축구를 해서 관중도 신나고 선수도 신나서 축구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 있는데 축구의 규칙이에요. 두 팀이 열심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 그만큼이 축구의 규칙은 더더욱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본의 논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정당해집니다. 이게 넓게 보면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문명 속에서 주체성이 좀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문명 인간을 압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위험해져요.
이게 울리히벡 올해 초에 타개했는데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울리히벡이 쓴 위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이고 이 분야의 고전적인 책이고 그 제가 여러 분야로 많이 그 권유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지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은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정치인으로 좋은 행정가로 막 추대해줘요. 그 위험을 잘 관리해내면 정치적 동력도 커져요. 오히려 지금은 위험이 엄청난 정치적인 동력을 길러낸다. 문명이 위험을 키우고 위험을 잘 관리하면 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위험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실 그런 이런 거 저런 것이 다 통하는 얘기들인데 옛날에는 산업사회였어요. 이 산업사회에서 이 자본을 키우려면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근데 노동 이제는 노동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놓고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다시 자본이 자본을 낳는 이른바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 제가 보는데 정말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차라리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해서 그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 그러면 그래도 솔직할 것일 수도 있는데 금융자본주의는 금융이라는 게 금이 자본의 융통이란 뜻이죠. 지금 전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총부채가 4,507조 2천억 원이에요. 가계, 국가, 기업 부채를 다 합한 금액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모든 사람이 생산해낸 GDP, 국민 총생산의 3배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그런데 이게 신자유주의의 정점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억압해가는 그런 근본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외에서 소비를 막 시켜서 자본을 창출하려는 이 부채는 왜 이렇게 커지냐면 사실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라는 이른바 권력 집단의 경제정책의 산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카드, 신용카드를 막 남발을 해요. 요새는 그나마 문제가 커지니까 자꾸 제한을 하지만 그래도 숨어서 계속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뭐 그 사람도 어쨌든 빚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자기 수입한 이상으로 빚을 내서 소비를 한다고 해보세요. 값 풀 수 없게 되면은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리냐면 개인에게 돌려요. 개인은,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그 사실 원죄처럼 그 마음속에 그 원죄를 짊어진 채 고통받아요. 끝없이 소비하라는 소비할수록 좋은 것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다국적 기업이나 그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나면서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꾸 독려를 하잖아요. 부채라는 원죄를 짊어진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가 생산보다 훨씬 많아서 부채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도 시장 논리는 끝없이 부채를 지고서라도 소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아주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이른바 유대교는 율법 사회, 율법 종교거든요. 그것은 이슬람이 그 율법 종교를 지금 계승해 오고 있는 셈인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날은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되는 날이요. 그게 오랜 전승 속에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쉬셨다는 오랜 신화적 전승 속에서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쉰다는 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쉬는 거지? 밥 먹고 동네 슬슬 돌아다니는 건 쉬는 거지만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 이건 쉬는 건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쉬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엇이 쉬는 건지 당시 학자들이 예수 시대 당시 학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밥을 짓는 거는 먹는 것은 휴식이지만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이제 빵이겠죠. 빵을 먹는 것은 휴식이지만 빵을 만드는 것은 노동이라서 금요일 해지기 전에 만들어 놔요. 놓기만 하고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는 먹기만 해야 돼요. 무슨 직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이죠. 사실 히브리어라는 것을 이렇게
한 글자 쓰는 것은 괜찮은데 두 글자 쓰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두 글자 이상은 못 쓰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여기 한 500m 정도, 500m, 그러니까 400m군요. 아, 그러니까 800m겠군요. 800m 정도를 걷는 것은 휴식인데 그 이상 걸으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휴식한다, 안식한다는 말은 쉬운데 그것을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순간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만약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긴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쳐보세요. 이 환자를 데리고 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의사한테 간들 의사는 직업에 해당한 일이니까 문 닫고 문을 안 열, 병원 문을 안 열겠죠. 근데 또 만약에 의사가 저 800m 밖에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800m를 걷는, 가는 것 자체가 노동에 해당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겠죠. 근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안식일에 생긴 긴급한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안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사람이 안식하고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도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가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정말 안식은 뭐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안식이고 어디 그 아픈 사람 병 환자는 치유가 안식이다. 안식일에 환자가 생기면 치유해 주는 게 그 안식이라고 예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런 식으로 배고프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유하거나 정말 근원적으로 안식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하다가 당시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식일 신의 법을 위반한다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가 결국은 사형당하게 되죠.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 논리가 시장은 분명히 사람이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하는 과정 속에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논리에 사람이 맞추지 않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이제는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시장 논리에 종속돼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정확히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다고,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다고 요청하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신자유란 말 속에 자유롭게 경쟁해라. 근데 실제로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자유인가? 이거 반성을 해봐야 돼. 내가 그럼 자유롭게 나는 자유롭게 경쟁 안 하고 싶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도태되잖아. 도태되면 쳐다보지 않아요. 끝없이 경쟁시켜서 끝없이 많은 성과를 낳은, 끝없이 긍정 성과를 낳은 이들을 축복해 주는 게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수용적 긍정성이 아주 과잉된 사회입니다. 정말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쉬고 싶은데 쉬는 순간 계속 쉬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최소한만 쉬는 척하다가 다시 생산 현장에 들어가야 되잖아. 노동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희한하게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폭력이란 말을 영어로 violence라 그러죠. vis라는 게 그 힘이란 뜻이고 violo 라틴어입니다. 힘의 위반이에요. 이 바이올런스란 말의 원은. 그래서 지나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기보다는 그 일상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힘을 폭력이라 그러죠. 한자로는 사나운 힘. 영어의 어원적으로는 지나친 힘이에요. 자, 그것이 폭력인데. 자, 문제는 이 폭력은 그럼 나쁘다는 거겠죠.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폭력을 나쁘다고 판단을 누가 하냐면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폭력의 피해자가 이것은 폭력이야 라고 할 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성폭력을 누가 판단하죠? 피해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똑같이 폭력이라는 것은 나쁜데 피해자가 폭력은 나빠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폭력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당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벌어진 힘이 지금 나쁘지 않아 정당해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그것은 폭력이 아니게 돼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끝없이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긍정하려는 이 긍정성이 과잉된 데서 오는 폭력, 그것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감내해요. 그래,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지 내가 좀 더 생산하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다 감내하다 보니까 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힘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힘을 그 사나운 힘을 받는 대상자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시대에 정말 구조화된 이런 폭력을 폭력이야라고 판단한 주체가 사라져요. 폭력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사라져요. 가해자도 사라져요. 그냥 폭력만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나쁘다고 해서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수용해요. 끝없이 성과를 낳고 추동하는 사회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구조적 폭력을 폭력마저도 긍정하는 바람에 폭력이 자발적으로 내면화됩니다. 가해자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있기는 있어요. 어딘가에. 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감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찌 자본의 논리에 시장의 논리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누가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없어요. 누가 주먹으로 때리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야 가해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구조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 피해자,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자발적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을 자발적으로 내면화시켜서 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 이 힘이 굉장히 사나운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사나운 힘을 받는 피해자가 다 감내해요. 내가 이걸 참아야지. 그래서 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태를 이것이 제가 보건대 신자유주의 시대의 아주 근원적인 폭력의 모양새고 이 이름을 제가 탈폭력적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폭력을 벗어난 폭력이라는 소리죠. 그 영어로는 Deviolent, 폭력을 벗어난 폭력. 이 탈폭력적 폭력은 개인들이 남을 시켜서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해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잘 유심히 보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규제 완화. 거의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율성을 준다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요.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최대한 많이 생산해라 그거죠. 근데 생산을 했으면 또 써야 되니까 또 한편은 계속 써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상 자발성을 띠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제적인 요구가 자유의 이름으로 지금 둔갑해 있어요.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 강제적 힘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의 긍정사회죠. 긍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과를 낳는 성과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사회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착취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남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것보다 남을 착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착취할 때 효율성이 훨씬 높거든요. 자발적으로의 효율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게 지금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이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하다가 지쳐 떨어져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주도성을 잃으면 좌절도 커집니다. 그 좌절에 대한 병리학적 표현이 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 옛날에 없던 현상입니다. 현대적 질병이죠. 21세기형 질병. 이 성과 사이에서 끝없이 경쟁을 부딪히고 앞서가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에서 뒤처질 것 같은 데서 오는 그 탈진한 영혼의 표현. 옛날에는 그 부정적인 규정, 규율 사회예요.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각종 그 법으로 하지 말 것을 정해놨는데, 규정해놨는데 지금은 해라, 해라예요. 끝없이 해라, 해라. 옛날엔 범죄자가 많이 생산됐다면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산된다. 경쟁에서의 낙오자가 생산되고 병리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생산된다. 우울해. 정말 쉬고 싶어. 내가 그 지금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또 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시설입니다. 대표적인 대형 종교시설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잘 달래주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잘 모여서 이른바 대형 종교시설이 등장하죠. 탈진한 영혼을 잘 위로해줍니다. 그래서 잘 위로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로받고 나면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또 열심히 돈 벌어야죠. 위로를 받았으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올려라 라고 사실은 종교시설에서도 무언의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면 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거라고 칭찬해줘요. 신자유주의 무한 자유라는 옷을 경쟁이라는 옷을 입은 자유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적 자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이루는 성과 신자유주의 성과 사회를 종교시설도 고스란히 부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을 해줘요. 돈 많이 벌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형 종교시설일수록 경쟁사회, 성과사회가 얘를 천병 노릇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막스 베버, 고전적인, 아니 가장 사회학의 원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학의 고전. 이고 여전히 머리를 끄덕이게 만드는 책인데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했는데 유럽 북구라파에서 태동했다. 근데 북구 왜 하필 다른 데가 아니고 북유럽이냐? 가만 보니까 북유럽이 개신교 문화권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라는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넓게 그리스도교 또 우리말로 기독교라 그러는데 이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찌리스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자식으로 읽으면 기리사독 그래서 기자와 독자를 따서 기독교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교예요. 거긴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어요.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그러고 나는 기독교 아니고 천주교야 막 이러는데 우리말 어법이 잘못된 겁니다. 다 가톨릭도 개신교도 다 기독교예요. 종파를 얘기하려면 그냥 기독교, 난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야 이 말은 맞지만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야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자꾸 언어를 잘못 구사하다 보니까 이거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당시 그 기독교 전통은 하나였죠. 그러다가 이른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개신교라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가 나오기 전까지 이 교회 전통에서는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약간 적어도 반도덕적이지까지는 않더라도 비도덕적이거나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될 거란 근본적인 가치라고 생각 안 했어요. 돈을 모으는 행위, 장사하는 행위 이런 거를.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이란 말이 사실은 그 도시란 말도 시가 사실 지금 우리 얘기한 시장이고 상인들 집단을 장시라 그랬죠. 그것이 오늘날 도시란 말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그
그런데 개신교에서 가서 나오면서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 예정서래요. 신께서 너 인간의 구원을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그게 그 이중 예정설이라고 해요. 근데 개신교의 특별히 장로교회 열심히 이중에서 다니시는 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정설. 구원을 신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걱정이 되지. 가면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신께서 예정해 나는 구원으로 예정 못 받은 거면 어떡하지?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 종교 개혁자 중에 존 칼빈, 불어식으로 읽으면 장 칼뱅인데요. 칼뱅이란 사람이 이 예정서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깨끗한 불을 축적을 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정말 깨끗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으로 예정받았다는 증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 특히 칼빈이즘, 칼뱅주의가 발달한 지역에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는 흐름이 커졌다. 그것이 북유럽에 주로 개신교가 많았고 거기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이론인데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종교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이 지라르에 의하면,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우리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을 해. 가령 스포츠에도 있지만 정말 극심히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겨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 속에서 그것이 바로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 것처럼 경쟁에서 승리를 신성화시켜요. 그러니까 폭력이 신성화되는 거죠. 폭력이 신성화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 경쟁에서 승리가 신의 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해온 것을 정당화시켜온 것이 오랜 종교적 전승이다. 물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세계 가장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암담, 현실이 암담합니다. 활동적인 삶을 이렇게 칭찬하는 사회예요. 지금 니체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100년 전의 말입니다. 저기 거기 구약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노동은 신의 형벌이에요. 많이 교양처럼 들어보셨죠? 아주 에덴 동산을 해서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신께 죄를 지은 바람에 형벌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 신의 형벌이라고 이해했던 것이 인류의 원초적 사회 방식인데 이제는 노동에서 생산하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활동하는, 끝없이 활동하고 끝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시대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화낼 새도 없어요. 성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정말 분노는 대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돼서 이 창조적 분노가 필요한데 속도에 휘말리다 보니까 소모적 짜증만 내요. 분노도 개인의 감정의 영역 안에 머문다. 소모적으로 짜증만 부리고 신경질만 내요. 왜 짜증이 나냐면 사태를 멈추고는 싶은데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에는 너무나 이 속도에 지금 휘말려서 구조적인 것에 분노할 줄도 모르는 데서 오는 신경질환이 짜증이다. 이것은 한병철 선생의 표현입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사회. 신자유주의, 노동으로서의 사유가 아니라 멈춤으로서의 사색이 요청받는 때다. 너무너무 어려운 주문을 또 이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유든 사색이든 정말 필요하다. 생각한다는 것은 흐름을 일단 멈추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흐름 속에 활동 속에 있으면 사유가 안 나오잖아요. 흐름의 활동의 논리에 세력에 휘말리는 거겠죠. 거길 멈춰야 돼요. 600만 명이나 되는 나치, 저기 유대인이 이란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어마어마한 이 대학살, 이 홀로코스트가 왜 발생됐는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정치학자, 여성 정치학자죠.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해서 이스라엘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정치학의 명저입니다. 아렌트가 생각할 때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히만을 보면 굉장히 괴물일 줄 알았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런데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어요. 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정도.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는데 내가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 뉘우침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가 왜 발생했느냐.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때문에 발생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름대로 간 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야 되죠. 사유 또는 사색인데 그러려면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쟁에서 뭔가 연대로 가야 된다. 끝없이 남을 이기는 경쟁에서 연대로 가야 하는데 연대도 무엇을 위한 연대냐? 자기의 목적을 단순히 타자를 이기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공감적 연대, 나아가서 공감적 공생으로까지 가야 된다. 공감이란 말은 요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감에도 두 종류가 있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인데 우리 이걸 다 영어로도 sympathy도 우리말로 공감이라고 번역하고 empathy도 우리말로 공감이라고 번역하는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ympathy 이게 sympathy란 말은 공감은 공감인데 자기중심적 공감이죠. 너가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 중심적 공감인데 반해서 empathy는 굳이 구분을 하면 타자 중심적 공감입니다. 내가 타자에게로 좀 나가는 그런 의미의 그 타자 지향적 타자 중심적 공감인데 연대를 하더라도 나에게 맞추는 방식의 연대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맞추는 방식의 연대가 그런 연대가 필요하고 그것이 공생 형태로 나타난다. 이반 일리히라고 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 현대 문명 비판가이기도 하고 그 좀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부이기도 한데 이반 일희라는 분이 공생이란 말을 많이 하죠. 현대 이런 문명을 많이 비판하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말을 엠퍼시하고 컨디비얼리티를 좀 줄여서 엠퍼틱 그 컨디비얼리티를 그냥 붙여본 말입니다. 공감적 공생으로 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철학자, 문예이론가 정말 다방면에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한국의 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해외 그 학자가 바로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이 폭력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법 정립적 폭력, 법 보존적 폭력, 신화적 폭력. 폭력이 있었고 하나의 폭력이 큰 폭력을 다른 폭력을 압도하고 나서 폭력이 정당해지는 과정에 국가가 성립된다.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국가라는 것은 폭력이 국가 이전에 폭력이 있었고 폭력의 주체들이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 국가가 형성된다. 그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그러면서 이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질서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으로 기존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 폭력은 뭐가 되냐면 권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야,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할 아니 내가 저 말 안 들으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아라는 생각만으로도 그 폭력을 동의해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폭력을 동의하는 순간 폭력은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되는 순간 주체 이른바 주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국가가 형성되는 기초인데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 소속 구성원들이 있으면 바로 그게 국가잖아요. 요새 IS가 국가화되는 중이잖아요.
정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국가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지금 IS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자, 그렇게 법을 정립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법 정립하는 폭력이 있고 법 보존하는 폭력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정당화시켜주는, 아주 근원부터 이 법은 있었던 것인 것처럼 정당화시켜주는 폭력을 신화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에 의하면 신화적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흐름이 또 종교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런 모습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태초의 어떤 그 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인정되는 거죠. 태초부터 그 신화적 선에서 폭력을 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폭력이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교적 그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는 유대교 역사주의의 근거에서 이 상태가 뭐 정당하다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이 부추겨서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런 의미의 의지적 인간이 근대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해서 뭐하지? 왜 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 의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자유주의의 정말 극한까지 이르는 모순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소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자유 경쟁 시스템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겠죠. 무너져도 또 사람이 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는 느낌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이론이나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지역 기반하고 어쨌든 대체로 보면 이 권력을 우리들이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 대의 민주주의는 지금 선거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권력을 테니까 네가 잘 행정적으로 잘 해줘. 이게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선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대의 민주주의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절대로,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지 권력을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의 자기 유지가 권력의 목적이에요. 폭력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권력을 준 사람을 이용해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게 지금 현대 근대 국민국가의 지금 근본적인 모순이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많은 동의하시겠고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해결하려면 그 위로 몰아준 권력을 좀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라도 그 이제 각종 선거 제도랄까 개편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 지역 기반에 또 사용자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협동조합처럼 1인 사장이 다 모이는, 저기 그냥 회원이면 다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 형태를 자꾸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서 다국적 이 신자유주의 천병 다국적 기업 같은 세력을 좀 더 약화시켜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좀 새롭게 재편해서 좀 탈국가적 흐름으로 가면서 정말 위로준 권력을 스스로에게 작은 권력들을 가져오는 방식, 큰 권력 저기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권력들을 다 자기 안에 다시 가져오는 것만이 이 신자유주의든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현실 진단해 본 겁니다. 폭력이 폭력인 줄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폭력을, 그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살지만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나마 감수하다 보니까 힘들기는 하는데 아무도 처벌할 주체는 사라진 희한한 사회 속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자각이 커져야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겠죠. 일단 강의 이 정도로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